3,000원 아니야? 3,000원. 어, 딴 거 볼게. 이게 다 6색깔. 공단장 어떻게 판채 드려요? 판채 줘. 약간 틀려요. 박스에다 넣을 건데. 박스에다 넣을 거야. 공단장 그냥 어떻게 해? 이거는 4,000원. 이건 얼마야? 4,000. 요거, 요건 다 4,000원. 요거만 3,000원. 아, 예쁘네. 아, 예뻐요. 난 우리 집에서 키우면 이렇게 저렇게 핑크색 이런 게 안 나와, 이렇게. 색깔이 안 나온다고요? 왜 안 나와요, 저는? 안 나올 수밖에 없지. 대충. 집에서 그렇게 나오면 농장이 어떻게 먹고 살아? 이게 우리 친구는 이거 저기 취미로 하다가 지금 업이 돼가지고 엄청 키웠더라고. 그러니까 농장에서 갖고 오고 우리 농장에 또 오잖아요. 네. 저렇게 또 안 나와. 나도 농장인데도. 그러면 집에 가면 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집은 그렇게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 예쁘다. 요건 이름이 뭐예요? 요거는? 와. 철화. 철화. 아, 엘콘 철화. 아, 예쁘네. 철화. 아, 여기 있네. 엘콘 철화. 아이고. 얘는 이름이 뭔가 보자. 너는 뭐니? 안드니스. 성남시장에는 이렇게 없는 게 없어요. 오, 다육이들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 와, 다육이들이 지금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고서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밑에서 가져온 것도 마찬가지죠? 종류가 똑같이 해서 다이소리. 아, 너무 예쁘다. 세상에. 이 꽃을 파는 아주머니는 얼마나 마음씨가 예쁠까요? 와.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있어요. 예쁜 꽃을 데려가려고. 여기서는 향기가 안 나. 공간이 넓어서 집에 가야 되네. 그러니까는 향 안 나면 가지고 오세요 하잖아요. 현재는 이하고 이런 게 다 좋은 거예요. 이건 얼마씩에 이거? 7,000원이요. 여기다가 걸었어요. 들고 걸었어요, 사장님이. 공야자 3,000원. 와, 정말 예쁘다. 햇빛 없는 데는 이런 거 드시는 거고, 아파트면 베란다 아니면 창문, 창틀 이런 데다 드시는 거. 서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잡으시고 일단 베란다는 돼요. 이게 얼마라고요? 원래 7만원 했던 거예요. 청계대원 저희 7만원 팔던 거 하나 남아서 아마 그렇게 드리나봐요. 네. 이거 오늘 파격가 만원 해드립니다. 뭐 먹고 향기 좀 뭐 먹고 공항 두 개 남았어. 공항 두 개 끝났어. 공항은 사갔잖아. 그거 한 7곡 정도 되겠군. 한 곡을 해주고 근데 올해 꽃이 안 나오네. 꽃대가 세대야, 세대. 이거 3,000원 아니야? 3,000원. 어, 딴 거 볼게. 이게 다. 6색깔. 공단장은 어떻게 판채 드려요? 판채 줘. 약간 틀려요. 박스에다 넣을 건데. 박스에다 넣을 거야. 공단장은 어떻게 해? 이거는 4,000원. 이건 얼마야? 4,000. 4,000. 요건 다 4,000원. 요거만 3,000원.
아니면 또 분갈이를 해줘서 그럴 수 있고요. 앞에 3,000원이야, 3,000원. 제날은 4,000원짜리 지금 3,000원 드려요. 이거 만원짜리 8,000원. 만원짜리 8,000원. 만원짜리 8,000원 드려요. 지금 얘도 만원짜리 8,000원. 피고 찌고 일주일 열흘에 한 번씩 물만 주면 되는 거. 햇볕 안 보고 일주일 열흘에 한 번씩 물만 주면 돼요. 이거 엄청 잘 크는 거 얘도. 시크라민도. 얘도 만원짜리 8,000원 이렇게 해서 두 개 15,000원 드릴게. 이렇게 해서도 두 개 15,000원 가능한 거. 사계절 피고지고 하는 장미 베고니아요. 햇볕 안 보고 일주일 열흘에 한 번씩 물만 주면 돼요.